첫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.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평년 수준의 겨울추위를 보이면서 큰 한파 또한 없겠습니다. 다만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사이 남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.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.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또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현재 일부 전남 지역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.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. 대전 영하 5도, 울산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낮에는 예년 이맘때의 기온 보이겠습니다. 대구 6도, 울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